근데 중요한데. 어? 어? 정말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막.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노래들은 대부분
좀 슬픈 발라드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오늘 공연의 주제 자체를 좀 신나다라기보다 혹시나 유가족분들이나 슬픔에 잠겨 계시는 분들의 위로라는 주제로 인사를 준비하게 됐고요. 공감으로서 위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런 그분들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여러 곡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냥 편히 앉아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들려드린 노래는요,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곡이었고요. 떠난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제 4월꽃 기억문화제를 살짝 찾아보고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3주기 이후 그리고 4주기까지 이 제주도에 기억하는 조형물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일해주시는 분들께서 4.16 기억위원회 분들께서 또 열심히 일해주시면서 그 후원금과 그 자금을 모아서 조형물을 세우신다고 해요. 목표는 4주기까지라고 들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작은 활동이나마 작은 실천이나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찾아보기 귀찮으실까봐요. 제주 4.16 기억위원회고요. 제주은행이고요. 12-01-126018이에요. 네. 받는 분의 이름 제대로 확인하고 입금하시고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온 거고요. 사주 받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는요, 이제 슬픔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그냥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한 이 노래, 이적 선배님의 빨래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이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
빨래라는 노래였고요. 슬픔을 잊기 위해 뭔가 소소한 일상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 단계를 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재미난 얘기도 아니고 웃긴 얘기도 아니지만 올해로서 이제 3주기입니다. 3주기인데 저는 데뷔 3주년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14일에 데뷔를 했고요, 4월. 그리고 이틀 뒤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신나는 곡들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상황 분위기 자체도 그랬고 음악방송 자체도 많이 안 하던 시절이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첫 앨범, 미니 앨범이 나오면서 약간 좀 빠른 발라드, 그리고 업템포의 발라드, 그리고 발라드 세 곡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곡이 발라드였는데 그 발라드가 그때 시대상과 너무 많이 닮아있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슬픈 노래는 부르면 안 되겠다 하고 안 불렀었던 그 노래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음악상으로서는 그때 더 불렀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노래고요. 뒤척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네. 정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저 뒤에 화면이 나오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뒤에 안 보이시는 줄 알고. 네,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뒤척이다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앵콜이요? 아직 좀 남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비철이 나랑 노래였습니다. 네. 다행히도 많이 기다리시느라 더울 줄 알았는데 지금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공연을 듣기에도 즐기시기에도 그리고 저도 노래 부르기 굉장히 기분 좋은 날씨네요. 어서 와요. 네. 앉았다가요. 네, 거기입니다. 다음 노래는요. 또 같은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딱히 어떤 의미를 갖고 선곡한 건 아니고요. 너무 터지는 노래만 할까봐 그나마 조금이나마 빠른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빠르진 않고요. 그냥 락발라드고요.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노래입니다. 네. 같은 앨범에 금방 들려드린 뒤척이다와 같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이 노래 역시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우시다면은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런 것도 안 바라고요. 네. 가볍게 관절에 무리우니까요. 이렇게 가볍게 손이라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겠니 다
몇 번 갈 때마다 사실 저도 이제 응원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나도 부르고 싶은 곡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에 소심해서 그리고 마침 거기 공연에도 또 참 기쁘게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공연이 꽉꽉 차 있어서 미처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르려던 곡 지금 여기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전 네,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그 OST로 나왔던 곡이고요. 이 노래는 뭔가 여러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바쁜 와중에도 무엇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노래입니다. 외쳐본다라는 노래고요. 음이 쉬워요. 외쳐본다, 다시 소리쳐본다. 이런 노래거든요. 네. 혹시나 네. 노래가 한 두 번 반복되니까요. 괜찮으시면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어서와. 어서와. 네, 따라 불러주셔도 되고요. 이 곡,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12-01 다시 12-06-018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 기다리고 있겠고요. 혹시 확인해서 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 곡 외쳐본다라는 곡. 아, 이 노래 힘드니까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올라올래? 그런데 카메라에 나올래요? 네, 불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준환이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름다운 공연과 서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고 역시 여러분을 믿어 좀 참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지금 시간으로 입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앵콜로 마지막 곡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완전 신나는 곡을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곡은 뭔가 이 곡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곡이고요. 또 발라드고요. 그냥 제가 인사드린다는 의미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공연 뒤에 또 있으니까요. 그 공연도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네, 슬퍼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들으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